여러 가지 텐데 왜 악재가 가득한 가운데 또 완성차 업종에는 또 하나의 새로운 개별 악재가 등장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리콜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지금 현대차, 기아차 낙폭이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황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고태봉 연구위원 전화로 만나볼까요? 고 연구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도 불안한데 완성차, 그렇잖아요. 또 엔화 때문에 걱정이던 현대차, 기아차가 현재 4%, 5%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리콜 사태가 과연 원인인 것인지, 리콜 사태 자세한 소식 좀 먼저 전해주시겠습니까? 예, 일단은 뭐 아침부터 굉장히 이 문제 때문에 연락들이 많이 오고 계십니다. 특히 이제 저희가 2007년서부터 11년까지 생산된 현대차나 기아차의 대부분 모델들은 좀 해당이 될 것 같고요. 대수가 일단 사상 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문제는 뭐 브레이크 쪽에 연결이 되는 스위치의 접촉 불량 문제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들어 브레이크 쪽에 연결되어 있는 기능 부품이 워낙 많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뭐 이 저희가 브레이크 등의 전멸, 그 다음에 크루즈 컨트롤, 그 다음에 스마트 키,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브레이크 페달하고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복잡한 구조이기 때문에요. 접촉 불량으로 인해서 이제 야기되는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그것들이 아마 미국의 NHTSA에 몇 건이 보고가 된 것 같고요. 현대차가 PL 문제를 처리할지 아니면 리콜을 할지 고민하다가 결국 자발적 리콜의 형태로 일단 결정을 내린 것 같고요. 일단 대상 자체가 이제 미국에서만도 약 190만 대, 그 다음에 저희가 뭐 유럽하고 아마 국내 쪽에서 계속 확산이 좀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실제 좀 판단하고 있는 것은 이제 브레이크 쪽에 어떤 스위치를 교체할 경우에 저희가 뭐 부품 가격은 약 3,000원밖에 안 되는 이제 뭐 경미한 부품이지만 공임이 일단 좀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 때문에 일단 현대차는 지금 이제 확산을 가정했을 때 약 700억, 그 다음에 기아차는 한 400억 정도의 피해가 예상된다라고 일단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일단은 주가에 영향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일단 뭐 작은 사태는 아닌 것 같은데 자발적 리콜이란 이 단어가 다소 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지 궁금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은 일어난 일이고 향후 이제 시장의 전망이 중요할 텐데요. 이번 사태로 미국 시장에서의 우리 차의 위치 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단기적인 영향으로 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인명피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이 도요다가 이미 가속 페달 문제로 일단은 큰 홍역을 한번 치른 바가 있는데요. 역시 이제 NHTSA 나중에 결과로는 문제가 없다로 판명이 됐습니다. 뭐 도요타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하겠지만 그 이제 가장 큰 문제는 인명사고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우리 브레이크 어떤 이제 스위치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크루즈 컨트롤 쪽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못될 경우에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요. 이제 인명피해가 전혀 보고가 안 됐기 때문에 저희로선 단기적 피해라고 봅니다.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발적 리콜이라는 부분이 저희가 뭐 NHTSA에서는 매년 저희가 한 150건 이상의 저희가 리콜이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익숙한 제가 보기에는 형태가 될 거고요. 특히 이제 인명피해가 제가 보기에는 없었다는 점에서는 뭐 저희가 나중에 브랜드 밸류에 영향을 준다든지 소비자들의 일단 구매 행태 변화까지는 없을 거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11월 달에 발생했던 EPA, 즉 저희가 환경보호청에서 연비 과장 문제에는 실제로 도덕적인 문제까지 저희가 확산될 수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본 바가 있지만 특히 이런 자발적 리콜 같은 경우는 뭐 평상시에 많은 어떤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저희가 뭐 지금 이제 브레이크 등의 어떤 전멸 문제 같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경미한 문제로 넘어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리콜이 있고 나서부터는 제가 보면 큰 문제까지는 비화되지 않을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건 상당히 다행스러운 일이고 또 자발적 리콜이라는 것이 또 서비스 AS 측면에서 상당히 좀 좋게 좀 작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번 리콜 사태로 재정적으로 비용적인 측면에서의 피해는 어느 정도 손실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일단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과정인데 이제 현대기아차로 얘기로는 일단은 내수 쪽하고 유럽이라든지 이제 해당되는 모델에 대해서는 자발적 리콜 형태를 띈 이상 결국 서비스는 열심히 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지금 일단 3,000원짜리 부품에 뭐 저희가 곱하기를 하더라도 사실 규모는 작은데 공임까지 포함했을 때는 이게 현대차 700억, 기아차 한 400억 정도까지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 비용을 저희가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좀 충당금이 한 6조 정도가 설정되어 있고요. 기아차도 지금 1조 넘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 충당금에서 저희가 뭐 해결을 할지 그다음에 신규 충당을 쌓을지는 저희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에 결국 충당금을 좀 더 이제 반영하는 아마 회계 정책을 쓸 거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그 지난 이제 1분기 실적에 결국 판관비 단에서 저희가 충당금을 좀 더 이제 계산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기존 충당금이라는 게 대부분 다 이 리콜이라든지 아니면 파워트레인 쪽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저희가 무상 수리해주는 비용들이 저희가 지금 계정 자체에서 굉장히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일부 이걸 이용하고 그 다음에 추가 충당금을 설정하는 선에서 일단 끝날 것 같고요. 아마 1분기 때 저희가 이제 적용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 1분기 실적에 조금 경미한 기틀은 좀 날 것 같다.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기아차는 지금 현재로 상당히 많은 조정을 받고 있는데 투자 의견 여쭙겠습니다. 기관들은 오히려 매수하고 있다라는 것에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매도 의견 어떻습니까? 결국은 저희가 이게 지나간 문제로 볼 거냐, 아마 향후 이것들이 더 파급되는 이제 부정적 영향이 있을 거냐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제 생각은 1분기 실적 이제 4월달 말이 되면 이제 발표가 될 텐데요. 거기서 만약에 충당금이 1분기 때 이제 반영이 되고 2분기 때 영향을 안 준다 그러면 말씀드렸지만 단기적 이슈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왜냐면 저희가 뭐 지금 이제 GM이나 포드 같은 경우도 계속 리콜은 발표가 되고 있고요. 대부분 업체들이 충당금을 설정해놓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마 추가적으로 부담이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매수 관점에는 일단은 뭐 단기적 영향은 있지만 저희가 뭐 매수 의견은 계속 유지를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거기에 대한 뭐 예비책을 세워놨던 만큼 오히려 지금은 매수에 대한 의견은 여전히 유효하신 것 같네요. 자동차 업종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나눠봤고요. 하이투자증권 고태봉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